현대 메가트럭은 5톤에서 8.5톤급 중형 트럭으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다양한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온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상용차입니다. 아래는 현대 메가트럭의 출시 시기, 변천사, 엔진 및 미션 설명, 단종 시기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메가트럭 출시일 및 초기 모델. 메가트럭은 현대자동차가 중형 트럭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에 출시한 모델로 기존의 마이티 시리즈와 에겐트 사이에 위치하는 모델입니다.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중형 트럭을 목표로 하였으며 다양한 적재량과 차체 크기로 물류, 건설, 특수 차량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변천사 및 주요 변화. 2004년 출시 초기. 초기 모델은 다양한 엔진 선택 옵션과 적재량에 따른 다양한 트림으로 제공되었으며 주로 도심 물류, 중거리 운송,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디자인. 초기 메가트럭은 직선적인 디자인과 기능성 위주의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당시 트럭 시장의 수요에 맞춘 기본적인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개량 모델. 2014년에 메가트럭의 개량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엔진의 효율성 개선과 더불어 외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안전 및 편의성 강화. 현대는 이 시기의 트럭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석의 편의 기능과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유로 6 규제 대응 모델. 2019년 메가트럭은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맞춘 엔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면서도 출력과 연비를 개선한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디자인 개선. 이 시기에 메가트럭은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더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엔진 설명. 초기 엔진. 메가트럭 초기 모델에는 현대의 대표적인 디젤 엔진인 D6가가 탑재되었습니다. D6가 엔진. 직렬 6기통 5.9리터 디젤 엔진으로 최대 약 180마력에서 240마력까지의 출력을 제공. 높은 토크와 연비를 자랑하며 중형 트럭의 요구사항에 맞는 경제성과 성능을 겸비했습니다. D6cc 엔진. 5.9리터 및 7.8리터 버전이 존재하며 최대 출력 270마력에서 300마력까지 제공하는 디젤 엔진. 이 엔진은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추어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SCR 기술을 사용해 녹스 배출을 줄였습니다. D6cc 엔진 유로 6 버전. 유로 6 규제에 맞춰 강화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추가되었고 연비 개선을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7.8리터 용량을 가지며 약 325마력까지 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성. 이 시기의 엔진은 연료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여 중장거리 운송에서 탁월한 경제성을 발휘합니다. 미션 설명. 초기 미션. 초기 모델에서는 주로 5단 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메가트럭의 주요 고객층이 수동 변속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내구성 좋고 조작이 간편한 수동 변속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개량 모델. 6단 및 9단 수동 변속기. 트림에 따라 6단에서 9단까지 다양한 수동 변속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차량의 출력과 적재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2010년대 중반부터 일부 모델에 자동 변속기 옵션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운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단종 시기. 현대 메가트럭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사업 개편 목적으로 파비스 모델 생산 시작으로 단종되었습니다. 특징 요약. 다양한 적재량. 5톤부터 8.5톤급 모델까지 다양한 적재량 옵션을 제공하여 물류, 건설, 특수 용도 등의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연비. 유로 6 기준의 최신 디젤 엔진을 통해 출력과 연비가 우수하며 중장거리 운송에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운전자 편의 기능과 최신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트럭입니다. 현대 메가트럭은 중형 트럭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모델로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강력한 트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